안녕하세요, 여러분. 별의 여자입니다. 저는 강아지 두 마리를 키우고 있는데요. 많은 분들이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, 저는 프렌치불독 두 마리를 키우고 있어요. 이게 강아지 두 마리인 것도 그렇고, 별이도 화장실에 오줌을 싸고, 건빵이는 이제 그 옆에다가 싸기는 하는데, 냄새가 아무래도 좀 여름이라서 그런지 더 심한 것 같기도 하고요. 아무래도 제가 밖에 나갔다가 오면 한몇 시간 동안은 못 치우잖아요. 그러면 이제 자동으로 이제 타일에 스며들기도 하고, 또 이것 때문에 제가 인테리어 하시는 분한테도 여쭤봤는데, 그분도 강아지 키우거든요. 근데 그분도 그냥 집에 그렇게 돼 있는 상태로 그냥 누리끼리 하고 냄새나는 상태로 어떻게 할 수가 없다고 나중에 바꾸거나 해야 된다고 하는 것 같은데, 대공사니까 자기네도 그냥 산다고 하더라고요. 딱히 뭐안 하고. 그래서 저는 뭐 할까 고민하다가 그냥 좀향 괜찮은 디퓨저를 하나 해야겠다 싶어가지고 집에 디퓨저를 장만했습니다. 지금 일주일 정도 사용하고 있는데요. 확실히 밖에서 집에 들어오면 디퓨저가 있으니까 향이 좀 나다 보니까, 집에 딱 들어왔을 때 오줌 냄새가 안 나고, 은은한 향이 나니까 그게 더 좋더라고요. 저는 지금 그래서 뭐 아무래도 다른 데도 냄새 나겠지만, 다른 데는 제가 아로마로 커버할 수 있다고 생각해가지고 화장실에다가만 디퓨저를 설치해봤어요. 이게 강아지 한 마리 키울 때는 괜찮았던 것 같은데, 두 마리 이상 키우니까 확실히 집에서 냄새가 많이 나는 것 같아요. 저희 집은 큰 집이 아니라서 그런가, 뭐 정지하면 아니에요. 여기 계속 가만히 있네. 저희 집은 이렇게 보면 아시겠지만 엄청 큰 집이 아니에요. 그래가지고 저기 화장실에 놨을 뿐인데도 냄새가 집 전체에 퍼지더라고요. 그래가지고 저거 하나만 있어도 저희 집은 되게 충분히 향이 나는 것 같아요. 그래서 굳이 거실이나 이런 데 두지 않아도 되고, 또 제가 이제 향 진한 건 별로 좋아하지 않거든요. 아무래도 아로마 오래 했기도 하고 하니까, 그냥 좀 이제 개냄새 커버할 수 있는 게 없을까 해가지고 했는데, 막 너무 인위적인 향은 싫고 해가지고 제가 선택한 거는 이제 라임이랑 바질, 만다린 이런 스타일의 시트러스 계열로 선택했어요. 아무래도 시트러스 계열이 좀 향이 세지도 않고 강아지들도 무난하게 받아들이는 향이다 보니까 괜찮은 것 같아요.